안녕하십니까. 자동차를 싸게 사고 싶은 남자, 버벅도사, 많이 버벅대는 JDB 인사드립니다. 예, 오늘은 버벅대지 않도록 좀 차분히 하겠습니다. 예고해 드렸죠. 바로 이번 주가 가기 전까지 제가 이 K7의 실시간 견적을 올린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오늘, 지금 이제 토요일 새벽 2시입니다. 좀 늦게 좀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수요일 날 그랜저 IG에 또 실시간 견적도 올렸는데요. 이 그랜저 IG하고 이 K7은 형제차죠. 뭐 같은 엔진, 또 많은 부품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뭐 디자인만 다를 뿐이지, 거의 뭐, 거의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물론,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K7의 1월 할인 조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굿바이 페스타라고 해서 18년형이 30만원 할인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17년형이 150만원이 할인이 됩니다. 아, 여기에서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작년에 7월 달에도 이제 K7의 실시간 견적을 올린 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동영상을 올리기 전에 그 동영상을 봤는데, 그때도 역시나 이 K7의 조건이 그랜저보다 좋았습니다. 그때도 그랜저는 기본 할인이 없었고요. 지금도 이제 그랜저 기본 할인이 없는데, K7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할인 조건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랜저보다는 좀 할인 조건이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365일 고객 찾기 캠페인이라고 하는 캠페인 20만 원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또 공기업에 다니신 분들, 또 공공기관에 다니신 분들, 또 교직원 분들, 이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K 로열티 우대라고 30만 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 K 시리즈 구매 이력이 있는 이 고객이 이 재구매할 때 혜택이 제공되는 건데, 가족 합산도 포함이 됩니다. 이 가족분들이 사신 것들에서 직계 좀비석 이 포함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예전에 K3를 구매한 적이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혜택이 해당 사항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제차에서 이제 갈아타시는 분들, 외제차 대차 할인이라고 해서 30만 원. 그다음에 이제 K로 패밀리 10만 원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현대에서도 똑같은 게 있었죠. 200만 쿠프랜드. 요거하고 똑같은데, 이제 대리점에 가서 특정 딜러하고 이제 전담 고객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 딜러분하고 자동차 구매 계약을 했을 때 10만 원을 할인해 주는 겁니다. 요거는 좀 받기가 좀 까다롭죠.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 세이브 오토라고 해서 뭐다 아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리 할인받고 나중에 이제 포인트로, 카드 쓰면 포인트로 상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구매 포인트 선 할인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현대차나 기아차를 구매할 때 포인트를 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미리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모닝을 구매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대 10만 원, 세대 20만 원, 네대 이상은 30만 원의 포인트를 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할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할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요거 같은 그랜저하고 동일합니다. 현대카드로 선수율 15% 이상을 때렸을 경우에는 36에서 60개월 동안 3.5%의 고정금리를 이용할 수가 있고요. 선수율이 15% 미만이다. 그러면 동일 개월수에 4.5%. 웬만하면은 15% 이상 결제를 해서 3.5%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이 K7의 한번 가성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좀할 말이 많은데요. 역시나 이제 그랜저하고 좀 비교가 되죠. 여기 보시면 일단은 아시겠지만 이제 프레스티지, 그러니까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던이죠. 가격은 동일합니다. 그랜저의 모던하고 K7의 프레스티지 가격은 동일하고요. 근데 가격은 동일한데 옵션은 확실히 더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형광펜 표시한 게 있는데요. 일단은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운전석만 적용이 되지만 통풍 시트가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도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로 가야지 앞좌석 통풍, 아니 물론 앞좌석, 그러니까 운전석뿐만 아니라 그 동승석도 통풍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를 프리미어를 가야지 이제 적용이 된다는 걸 감안하면은 K7이 옵션이 확실히 좋구나. 그리고 이제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어 스페셜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적용이 되는 건데 K7 같은 경우에는 프레스티지 기본 모델부터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K7은 역시나 리미티드가 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옵션에 비해서 가격이 아주 좋게 책정이 됐는데 일단은 뭐 18인치 휠, 그다음에 이제 풀 LED 헤드램프, 또 그랜저 비교는 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3.0 익스클루시브 스페셜을 가야지 풀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ED 포그 램프도 적용이 되고요. 또 안전 사양으로 해서 후측방 충돌 경고, 후방 교차 충돌 경고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동승석 통풍 시트, 그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것도 리미티드는 기본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이 추가적으로 내야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적용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꾸 그랜저하고 비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리고 이제 전동식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3.0 익스클루시브의 스페셜로 가야지 적용이 되는데, 리미티드는 그것까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리미티드에 이 컴포트를 넣어야 됩니다. 이거를 넣으면 3,400인데, 요거를 넣었을 경우에 그랜저 IG의 프리미엄 스페셜, 요것도 3,400이거든요. 요거 가격은 같지만 옵션이 훨씬 더 추가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리미티드에다가 컴포트 3를 이제 옵션을 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또 전동식 후방 커튼까지도 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진짜 K7은 리미티드가 정말 가성비가 갑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리미티드에다가 이쯤에서 외치겠습니다. 스포츠카를 탈수 없는 당신은 걱정 마라. K7에도 널 위해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가 준비되어 있다. 네, 와이드 파노라마 선루프하고 드라이브 YG를 또 적용을 했고요. 그리고 컴포트 요거 3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2017년형에서 재고 할인 되는 게 있었습니다. 또 제가 원하는 옵션이 있어가지고 요게 좀 마음을 많이 흔들더라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4 리미티드 에다가 이제 컴포트 들어가고요. 선루프 드라이브 와이즈 들어가고 스노우 와이퍼 그다음에 블랙 해서 여기 보시면은 뭐 아시겠지만은 할인 조건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할인 150, 그다음에 이제 레드 멤버스 재구매 할인 10만 원, 그다음에 탁송료 지원이라고 해서 요것도 10만 원을 또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K로열 2대 30만 원.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K3를 구매한 경력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 세이브 옷또 50, 저 같은 경우에는 엔포인트 모은 게 있습니다. 그게 또 50만 원이 있어서 이렇게 적용을 하니까 300만 원을 할인을 받습니다. 그렇죠. 한 300만 원을 할인을 받아야 좀 차를 살때 할인을 받은 것 같다. 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요걸 토대로 파이널 견적을 내봤습니다. 그래서 기본 옵션 탁송료에서 3,726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할인되는 거 300만 원을 빼니까 3,426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만나기 싫은데 또 만나야 될 친구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외치겠어. 만나기 싫은 친구, 취득세 기타 잡비. 그래서 취득세 기타 잡비가 247만 원이고요. 그래서 최종 가격은 3,673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1,500만 원을 3.5%의 고정금리 60개월로 이용했을 경우에는 2,173만 원의 초기 자금과 매월 60개월 동안 27만 2천 원을 납부하시면은 K7 리미티드 웬만한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정말 차량을 이용함에 있어도 죄송합니다. 불편함이 없는 차량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돈이 부족하신 분들은 2천만 원을 대출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1,673만 원의 초기 자금과 60개월 동안 36만 3천 원을 납부하시면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난 돈이 없다, 그러나 널꼭 타야 되겠다, K7 난널 사랑하니까, 이러신 분들은 2,500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은 1,173만 원의 초기 자금과 45만 4천 원의 그 환부금을 60개월 동안 납부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린 거는 이제 2017년형이고요. 2018년형도 동일하게 뽑아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똑같이 이제
2.4 리미티드 기본에다가 컴포트 선루프 드라이브 YG를 적용을 해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할인 내역이 좀 아쉽죠. 예, 300만 원에서 할인율이 170만 원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018년형이기 때문에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파인을 견적을 내봤는데요. 일단 기본 옵션 탁송료를 하니까 3,667만 원이고요. 여기서 이제 170만 원을 할인받고 그러니까 3,497만 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취득세 기타 잡비가 250만 원이 추가가 돼서 최종 가격은 3,749만 원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 1,500만 원을 3.5%로 할부금을 받았을 경우에는 2,249만 원의 초기 자금과 60개월 동안 27만 2천을 납부하시면은 구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2,000만 원을 할부금으로 잡았을 경우에는 1,749만 원의 초기 자금과 60개월 동안 36만 3천 원을 납부하시면은 똑같이 또 구매가 가능하고 또 이제 할부금을 좀더꼭 타야 되겠다 이러신 분들은 2,500만 원을 할부를 잡으면은 초기 자금 1,249만 원과 60개월 동안 45만 4천 원을 납부하시면 2018년형 2.4를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3.0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번에 이제 K7이 2018년형에 새로 이제 추가된 그런 이제 모델이죠. 3.0 모델. 요것도 한번 제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0 리미티드 기본. 그래서 컴포트 3. 요거는 어라운드 뷰 모니터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루프 드라이브 YG가 들어가 있는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가격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요것도 똑같이 170만 원에 할인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참고로 이 어라운드 뷰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괜찮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옵션인데도 K7 같은 경우에는 어라운드 뷰가 80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웬만하면 100만 원이 넘고 그러는데 요것도 가격이 좀 괜찮더라고요. 이런 것도 설명이 드리고요. 그래서 쭉 한번 보시면은 세금이 좀 비싸죠. 역시 가격이 높아서 그런지 세금이 한 27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옵션 탁송료에서 3,967만 원이고요. 또 170만 원 할인을 받으니까 3,790만 원. 취득세 기타 잡비가 272만 원 해서 4천만 원이 넘습니다. 4천만 원이 넘고 그래서 이제 2천만 원을 할부를 받으면은 초기 자금 2,069만 원과 60개월 동안 36만 3천 원을 납부하시면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또 2,500만 원을 만약에 대출을 받는다 하면은 1,560만 원, 1,569만 원의 초기 자금과 60개월 동안 45만 4천 원을 납부하시면은 K7 3.0 모델 이번에 새로 출시된 버전이죠. 이걸 구매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 K7의 이제 견적을 받아보면서 이제 그랜저하고 많이 비교를 했습니다. 근데 뭐2.4 모델도 그렇고 3.0 모델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 K7의 가성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랜저를 많이들 찾으시죠. 그랜저도 인기가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맨 처음에 견적을 뽑은 2.4 모델이 좀 많이 마음에 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SM6를 구매를 했습니다. 또 할인을 받고 해서 SM6 LE의 LE 트림인데요. 파나마 선루프 들어가 있고 컴포트 시트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리지 세트가 들어가 있는 건데 2가 들어가 있는 건데 여기다가 한 500만 원만 더 보태면 이 K7을 구매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제가 차를 구매하지 않고 만약에 요 모델을 봤다면은 많이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만 그 정도로 아까 전에 제가 맨 처음에 견적을 뽑아본 2.4 2017년형 150만 원이 추가로 할인되는 토탈 할인 300만 원이 되는 그 모델은 상당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하여튼 제가 K7을 설명해 드렸고요. 또 많이 버벅대고 부족하지만은 제가 설명해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열심히 설명해 봤고요. 하여튼 이번 주에는 그랜저하고 K7을 했고요. 제가 다음 주는 임팔라하고 SM7을 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부족한 저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가 지나가기 전까지 제가 SM6, SM7하고 임팔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